Hola,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AMD 라이젠 3000 시리즈 3200G의 사진이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면서 와, 라이젠 3세대 모델의 실물이 공개되었다 라고 흥분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잠깐이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스프레더가 열린, 그러니까 뚜껑이 따인 사진으로 공개된 이 라이젠 3 3200G는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이름을 달고는 있는데 이게 모빌리티용 APU인 이 피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전에도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처럼 피카소의 경우는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7나노 공정이 아닌 12나노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전 세대인 이 레이븐 리치의 파생 모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작은 뉴스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만큼 이런 소식에 민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컴퓨텍스 일정이 가까워지는 만큼 좀 더 많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바일 소식이에요. 애플이 올해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 11과 11 맥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아이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올 아이폰 모델의 이 케이스 금형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언제나 항상 제품은 출시 전까지는 이 다양한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해당 금형 사진을 보면 전면부는 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후면부에는 이 독특하게 배치된 이 세 개의 카메라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이 후방에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하고 있는데 애플도 이와 같은 추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나온 소식 중 새로운 아이폰은 세 개의 후방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한 뭐 렌더링 이미징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 케이스 제조사의 누출된 금형 사진을 보면 렌더링 이미지가 꽤 비슷하게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뭐 망원, 광각 이렇게 구성되는 트리플 카메라 구성에서 신형 아이폰은 이 슈퍼 와이드 앵글 방식의 카메라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광각인데 됐다 넓은 광각이라는 거겠죠.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 희망 회로에 불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삼성의 5나노 공정 개발 성공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그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인텔의 차세대 GPU XE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이 라자 코두리가 삼성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날 바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확인을 해보고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며칠이 늦어졌어요. 이 방문이 현재 진행 중인 인텔의 차세대 GPU XE 프로젝트와 관련성 부분에서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뉴스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선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본다면 인텔은 뭐 알고 계시다시피 자체 파운드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10나노 노드로의 이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인텔로서는 아마도 커다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텔의 차세대 GPU XE의 경우 올해 AMD가 7나노 공정을 적용한 나비를, 그리고 내년에는 엔비디아도 10나노 이하의 공정을 적용해 뭐 다음 세대의 GPU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의 차세대 GPU 역시 결국 10나노 이하의 공정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텔 자체의 파운드리를 놓고 진행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경쟁사들에게 밀리지 않고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 10나노 미만 공정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GPU 부분만큼은 이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외주 제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지난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삼성이 7나노 EUV 양산을 TSMC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6나노 그리고 5나노 공정의 양산화도 빠르게 진행을 할 경우 어쩌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생산도 삼성 쪽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만약 삼성이 인텔과 엔비디아 이 두 군데와 파트너가 된다면 와 이건 좀 센데. 어쨌든 앞으로 삼성과 TSMC의 반도체 관련 소식은
여러모로 다양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을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